요즘 서점에 가면 자녀 교육 관련해서 눈에 띄는 분야가 문해력과 경제 공부 관련 서적입니다. 부모님들도 자주 재테크 관련 얘기를 하니 자연스럽게 자녀들도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버드대 최고 인기 강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맹큐의 경제학, 초등학생을 위한 맹큐 교수의 맹큐의 주니어 경제클럽, 맹큐의 주니어 경제클럽을 읽으면 합리적 사고능력과 현명한 소비 습관을 갖게 됩니다. 문해력이 향상돼 스스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력이 길러집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소비자로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소비자가 내리는 합리적 판단이란 가장 큰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을 말하죠.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감을 경제학에서는 효용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나 게임을 할 때 느끼는 즐거움이 바로 효용이죠. 따라서 여러분은 효용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도록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하지만 효용은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한다고 그와 비례해서 무한정으로 늘어나지는 않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계속 먹으면 질리게 되죠. 또 너무 배가 부르면 음식을 먹는 것이 오히려 고통이 될 수도 있답니다. 그렇게 재미있던 게임도 너무 오래 하면 지겨워져요. 게임 역시 중독 증상으로 고통이 되기도 한답니다.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행동이나 현재의 계획을 조금씩 바꾸어 적응하는 것을 한계적 변화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뷔페에서 음식을 먹을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뷔페는 북유럽의 바이킹에서 유래된 식사법이라고 알려졌답니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기름지고 맛있는 돼지고기나 각종 튀김, 빵 등의 음식들을 모아놓고 배가 터질 정도로 음식을 먹었다고 해요. 이제는 뷔페가 세계인 모두가 즐기는 식사법이 되었답니다. 뷔페에 나오는 수많은 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는 제각각이죠.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칙이 있답니다. 여러분이 초밥을 좋아한다고 가정해보죠. 여러분이 뷔페에서 좋아하는 초밥을 무한정 먹을 것 같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첫 접시를 담을 때는 한계효용이 가장 큰 초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답니다. 한계효용이란 재화나 서비스, 한 단위를 추가할 때 증가하는 효용의 증가분을 말해요. 그 다음 접시에서는 초밥을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이처럼 접시가 추가될수록 여러분은 이미 먹은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게 된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접시를 먹을 때는 초밥에 대해 충분히 만족했기 때문에 아마 양갈비나 비프스테이크 같은 다른 종류의 음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죠. 이것을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 불러요. 체감이라는 말은 조금씩 줄어든다라는 뜻이랍니다. 뷔페는 입장하고 난 후에는 음식을 더 먹는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돈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한정 음식을 먹지는 않죠. 합리적인 사람들은 뷔페에서 한계효용이 높은 순서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먼저 선택해요. 그러다 너무 배가 부르면 음식 먹는 것을 포기하게 된답니다. 소비 활동을 할 때도 합리적인 사람은 한계적 변화의 이득과 비용을 비교하여 현재 진행 중인 행동을 바꿀지 판단하죠.